안녕하세요. 유튜버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저번 시간 이 5일 240개를 이용한 컴퓨터 아주 잘 되고 있죠. 컴퓨터 2.8개, 분당 2.8개의 세나시설을 부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 뒤로 한 열몇 시간 지났습니다. 자, 짠! 보이시죠? 1000개는 넘었습니다, 여러분. 1000개 넘었고요. 100, 200, 300, 400, 500. 아마 그 정도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티어 7, 티어 8 언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엑스페리먼트를 테스트 서버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뿅!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익스페리먼트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빨간색 띠가 보일 겁니다. 익스페리먼트 실험적인 곳이라는 거, 실험적인 곳, 말 그대로 테스트입니다. 자,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천 개씩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아가는 방법은 쉬워요. 이 가속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가속도를 이용해서 후쇼 이렇게 날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제트팩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날아가면 됩니다. 빠르죠? 자, 이렇게 쭉 날아가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제가 처음에 몇 화 전에 이거 총기 이거 보고 좌절을 했죠. 맨 처음에 테스트맵 이게 나왔을 때. 아, 보세요. 이제 쉽죠? 자, 먼저 첫 1000개씩 가져오기 위해서는 공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걸 만들고 스토어 올 넣고 이것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날라다녀야 되니까요. 여기 놓고 지금부터 여기 1000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패스. 자, 여러분, 다 집어넣었습니다. 어이구, 1000개 드디어 여러분들에게 직접 티어 7, 티어 8 언락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틸 공인 and stand. 자, 드디어 티어 7, 티어 8 언락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 고! 자, 됐습니다. 이제 티어 7, 티어 8 언락이 되었고요. 이제 보도록 할까요? 어우, 드디어 두구두구두구두구두. 자, 넘어가고. 자, 티어 7. 아직 8은 안 나왔어요.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자, 티어 8은 아직 안 나왔고요. 이제 티어 7인데요. 그럼 티어 7, 뉴클리어 파워. 짠. 이야. 아직 이미지는 확정이 안 됐나봐요. 뉴클리어 파워 플랜트. 그죠? 그 다음에 우라늄 셀, 일렉트로매그네틱 컨트롤 로드, 어우, 뉴클리어 퓨어 로드, 핵 연료 봉, 그쵸? 핵 연료 봉, 뉴클리어 퓨어 로드 on used as fuel in nuclear react, 핵 반응로에다가 연료를 사용한다 이거죠. 이건 뭐죠? Hazmat shoot. Don't like radiation. Neither do I. 핵 뭐 그 뭐죠 저 radiation이 그 뭐죠? 핵 그 갑자기 단어 생각 안 나네요. 아하, 그 있잖아요. 방사능. 방사능을 좋아하지 않지. Need do I. 나 역시 그래. 그런 뜻이죠. Problem. 이것을 입으면은 문제 없어. 이런 뜻이죠. 뭐 그 방사능 복 같은 거 그런가 봐요. 이게 필터고 스캐너. 오, 우라늄 스캐너. 캐터리움은 지금도 되잖아요. 이제 바뀌나 봐요. 여기까지 와야 캐터리움이
방사능 이게 지금 스캐너가 되는 건지. 아무튼 이렇게 됐고요. Bear process. 오, minor MK3. Good. 오, conveyor belt 5. 알루미늄 ingot. Alclad. Alclad, Alclad, Alclad. 이게 그 뜻이에요. 뭐 이중, 겹겹이 뭐 그런 뜻이거든요. 알루미늄이 뭐 이중으로 뭐 이렇게 판때기 만드는 뭐 그런 건가 봐요. 시트, 그쵸? 알루미늄 시트. 알클레드, 이게 그 뜻이에요. 이중, 겹겹 뭐 그런 뜻. 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히트 싱크, 그쵸? 라디오 컨트롤 유닛 또 만들어요. 또 아, 점점 많이 나와요. 또 터보 모터. 오, 막 이렇게 나오죠. 이 스캐너도 지금 되는데. 로우쿼츠 여기 있죠. 복사이트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 스캐너. 자, 그럼 이거 한번 가져와 볼까요? 다 있고. 로터 모터만 400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모터. 잠시만요. 200, 400, 200. 그러면 모터를 800개 가져오면은 둘 다 가능해지겠죠? 자, 모터 가져오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에게 저와 함께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렇게 해놓으면 편해요. 제가 이걸 위해서 진짜 만든 겁니다. 제가 이거를. 안 그랬으면은 벌써 막 가운데 진출하고 했을 텐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정말 여기서 끝까지 제가 지금 금방 쌓이죠. 자, 800개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우선 이렇게 여기 보시죠.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는 분당 10개, 1시간이면 600개. 와우, 풀로 지금 작동하는 거 보세요. 100개 쌓여있죠. 야, 모터는 제작하기 쉬워요. 자, 또 날아가 볼까요? 어우, 제트팩을 이용한 이 벨트 가속도 법. 아우, 너무 좋아요. 자, 틀리고. 오케이, 야, 일로 가자. 빠르죠. 자, 이제 여러분 여기서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버그를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자, 여러분 하나 이렇게 완료를 하면은 분명 여기에 Parts will return 하면서 카운트다운을 시작합니다. 그 시간까지는 다른 걸 못해요. 연구를, 그쵸? 자, 그럼 보세요. 오셔서 이거 해놓고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 집어넣어요. 이것들을 200개 넣고, 300개 넣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넣고요. 됐죠? 이 상태에서 이걸 누르지 마시고 다른데 가서 또 채워요. 여기 보시고 선택하시고요. 여기다 채워넣는 거예요. 여기 채워 넣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여기 채워 넣고, 자, 이렇게 하신 거지. 이렇게, 자, 보세요. 뜨죠? 분명 이걸 클릭해 볼게요. 먼저 이거 뉴클리어부터, 이게 중요하니까. 저는 이거를 보냅니다. 이렇게 그러면 분명히 여기 보세요. Part will return. 이 시간까지는 다른 걸 못 보내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집어 넣어 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거를, 알았어, 다시 선택하시면은 뜹니다. 보세요. Part will return인 지금 이 시간까지 못 보내는데 미리 재료를 넣어 놓으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돼요. 버그예요. 분명 버그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커피 스테인 스튜디오 맞나요? 자, 관계자분들은 빠른 시간에 버그를 픽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시간까지는 여러분들도 많이 쓰세요. 자, 이렇게
또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쵸? 저 벌써 완료했습니다. 벌써 완료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것도 제가 미리 재료를 넣어놨잖아요. 또 보내는 겁니다. 이 for part will return in 이거 필요 없어요. 또 보냅니다. 재밌죠? 자, 이런 버그가 있다라는 거. 근데 재료를 넣어놓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답니다. 이게 버그인 것 같아요. 버그인 것 같아가 아니고 버그죠. 네. 자, 우선 이렇게 알려드렸고, 자 이제 뉴클리오. 자, 자 마이너 MK3에 대해서 한번 이제 말아 한번 볼까요? 보세요. The normal extraction rate is 240 resource per minute. 와, 분당 240이네요. 그럼 여기는 노멀이잖아요. 마이너 2는 220이고 60, 120, 240이에요. 그러면요, 노멀 등급일 때 240이잖아요. 그러면은 퓨어 등급일 때는 그럼 480이 되는 건가요? 제가 이거 지금 못 만들어요. 보시면은 재료가 다 있긴 한데 저게 터보 모터거든요. 터보 모터 밑에 이게 터보 모터예요. 터보 모터 재료가 제가 지금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아니에요. 지금으로 현재로서는 진짜 못 만들어요. 제가 이제 아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확실하게 가운데에다가 맵 좀 밝힌 다 탐험을 하고 맵 좀 밝힌 다음에 가운데다가 이제 정원을 짓고 이제 이런 작업들을 다 해야 돼요. 지금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예요. 보여드리기 위해서 240입니다. 퓨어 등급일 때는 그러면 480이 되겠죠? 아무 어쨌든 480 아니면 360 아무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는 480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모듈 두 개 넣어서 두 배를 만들면은 480에 두 배니까 960이 되겠죠. 이건 지금 퓨어 등급 말하는 거예요. 와, 960개 생산량이라니 말이 됩니까? 와, 지금 최대치가 480인데 자 그러면 이제 벨트 780이죠. 아, 이건 480이고 이건 780이네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생산량은 중요치가 않다고 했어요. 벨트의 전송량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퓨어 등급일 때 480 모듈 두 개를 넣을 필요가 없네요. 모듈 두 개를 넣어봤자 960이니까 그거 다 소모를 못하잖아요. 전력량만 소모하지. 그렇기 때문에 아 제가 만약에 한다면은 480에다가 모듈을 하나 넣어서 720만 쓰겠네요. 720만 쓰면은 60의 소모량이 있긴 하지만 그게 훨씬 낫죠. 재료는 뭘까요? 아 엘클레이드 알루미늄 시트 복사이트네. 복사이트를 개발을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구리 인곡과 아무튼 프로그래머블 스플릿 이건 다른 거고요. 그래요. 됐고 이제 파워 이거는 티어 6 거고요. 이거 티어 6고 뉴클리어 파워 플랜트 재료가 오 이건 저도 지금 만들 수 있네요. 그쵸? 다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이에요. 쉽게 정말 쉽게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이고요. 그래요. 이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거 만들 수 있어요. 충분히 재료가 넘쳐나요. 다 물론 손으로 비벼야 되긴 하지만 모두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모양인지 보고 싶기도 하고 마이너는 지금 못 만들고요.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어요. 그러면은 또 다른 것도 볼까요? 슈트 룰버 고무 플라스틱 아 이거 못 만들어요. 패브릭 이거 있고요. 나머지 다 만들 수 있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으로 내려가면은 배터리
아, 진짜. 못 만들어요. 터보 모터. 히트 싱크. 이게 그, 보세요. 레디오 컨트롤 유닛. 그냥 모듈러가 아니에요. 그래서 못 만듭니다, 지금. 이걸 만들려면은 또 히트 싱크 필요하고. 아, 정말. 또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정말 할거 많습니다, 이제. 여기 나오기 전에 빨리 가운데로 분진을 잡아서 어느 정도 자원들을 끌어 모아야 돼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그걸 할 거고요. 자, 보세요. 그래요. 하하. 스태틀. AI. 아, 이거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는데 굳이 지금 만들 필요는 없고요. 셀, 우라늄, 콘크리트. 그래서 우라늄 셀을 만들고. 그게 없네요. 우라늄 연료봉이 어딨죠? 우라늄 핵 연료봉 그게 없네요. 이거요. 뉴클리어 페일 로드. 뉴클리어 페일 로드 아 유세스 퓨어링 뉴클리어 리액트스. 이거 어쩌라고? 우라늄 스캐너. 우라늄 스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라늄 스캐너. 자, 볼까요? 자, 어디 위치에 나올까요?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요. 나와라. 나와라. 우라늄. 없나? 없나봐요. 근처. 다른 데로 가야 하나? 떴다. 떴다. 여기 저기. 오! 자, 여러분, 가볼까요? 오오? 여러분, 한번 가볼까요? 오, 자, 여러분. 한 군데. 한번 여기? 여기, 한번 여기 찾아가 볼까요? 여기? 가까우니까 제일? 이쪽 한번 제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시간은 이렇게 우라늄을 찾아가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다 있죠? 아, 퓨엘. 자, 여러분. 잠시만요. 여기다가 4, 5 집어넣고요. 자, 날아가는 법. 날아가는 법.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날아가는 법. 자. 고! 부스팅을 받고 날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부스팅. 이렇게 해서 탐험을 할 거예요. 아유, 속도가 빨라지니까 좀 그렇죠. 여기서 이제 연료들을 많이 가져갈 거예요. 연료가 제일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료를 듬뿍 가져갈 겁니다. 연료를 듬뿍. 연료를 듬뿍. 야. 야, 연료 좀 주워. 자, 이렇게 연료를 듬뿍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연료 좀 줘. 날라다녀야 되니까 연료를 이렇게 듬뿍. 또 여기서 설치하시면 돼요, 여러분. 발사대. 발사대. 야. 자, 발사대. 자, 레디. 고!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날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위로 높이, 정말 높이 올라가서. 자, 올라가자. 올라가서. 자, 이쪽이었습니다. 분명 여기였죠. 여기였기 때문에 이쪽이죠. 자, 이쪽. 여러분들과 지금부터 한번 우라늄을 찾아 한번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발사대를 만들고요. 어우, 잠깐만요. 콘크리트가 없네요. 콘크리트가 많이 필요해요, 콘크리트가.
콘크리트를 한두 덩이 정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여기 쌓이죠. 그리고 제가 지금 임시로 하나 만들었거든요. 저기다 콘크리트를 하나 더 만들어놨어요. 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으쩌. 자, 어느 정도 이제 티어 7에 대한 설명은 거의 다 끝났어요. 별거 없잖아요, 그쵸? 이제 스캐너를 한번 봐야죠. 여러분들과 한번 진짜로 슛 점프. 자, 앞에 딱 가려. 오, 책이 우라님인가요? 자, 자 여러분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를 설치하고요. 자, 한번 캐볼까요? 오, 뭐야? 와, 우라늄은 들고 있으니까 피다네요. 야, 나 피 한 칸. 나 어쩔? 여러분, 우라늄 들고 있으면 답니다, 피. 나 어쩔? 어이씨, 이거 어쩌죠? 오, 무섭다. 야, 여기까지 와서 죽을 순 없잖아. 여러분, 여기에 우라늄 있어요. 야, 피 좀 채우자, 진짜. 여기다가 이제, 그러면은 바로 마이너를 해야 된다는 건데. 자, 마이너. 어, 잠깐만. 자, 이렇게 하고요.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를 오케이 만들어줘요. 생산. 분당 120개. 오, 좋았어요. 그럼 이제 전기를 연결해야 되는데. 아, 우선. 자, 잠시만요. 아, 진짜. 우선, 야, 너, 야. 자, MK1 하겠습니다, MK1. 그래요, 전력 소모가 커서. 자, 바이오 버너. 그러면 20에 전기가 이제 들어갈 거예요. 넣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만들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뭘로 놔야 될까요? 컨스트럭터? 저거 아직 안 해봐갖고. 뭐죠? 없죠, 컨스트럭터에는. 아, 레디에이션 레벨스. 이게 그냥, 아, 야, 잠깐만. 아, 이게 꺼내져 있으면은. 야, 아, 이게 정말 현실처럼 반영을 해놨어요, 여러분. 그쵸? 이 광스의 바닥에 있는 체류는 상관이 없는데, 채취를 하고 나면은 그 주위 반경에 방사능이 생겨요. 방사능 레디에이션 레벨스 보이시죠? 이게 방사능이거든요. 방사능 레벨. 제가 이것을 광석을 가지고 있으면 죽고, 마찬가지로 캐 놓고 있어도 그 주위에 방사능이 점점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아, 좋아, 이거. 아, 이거 아쉬운데요.
아, 이거 피가 없어서. 어? 나 이거 참. 자, 여러분. 아, 이거 첫까지 못 갔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뉴클리어 리액터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한번 다음 시간에 미친 척하고 여기까지 제가 공중으로 쭉 연결해 나갈 겁니다. 공중으로 연결해서 이 발판을 쭉 연결해 나가서 첫까지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저기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뉴클리어 파워 플랜, 뉴클리어 리액터를, 오, 멋있죠?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오케이. 오! 멋진, 멋있는데요? 와우! 멋있죠? 아, 제트팩이 없어서 아쉬운데요? 아, 제트팩. 만들 수 있나, 제트팩? 아, 제트팩이 없어서 아쉬워요. 아, 고무가 없네요, 고무. 고무만 있으면 만드는데. 고무 있는데, 아. 아무튼 이렇게 보죠. 아우, 멋있죠? 아우, 그냥. 파워가 얼마인지 볼 수가 없네요. 이게 좀 연료를 넣어야 그게 될 텐데요. 파워량이 나올 텐데, 인풋으로 연료봉이 들어가면은 이 찌꺼기 불순물, 폐기물, 웨스트가 나오겠죠. 이걸 또 처분을 해줘야 돼요. 저희가 들어가는 곳, 연료 들어가는 곳이죠. 연료 들어가는 곳. 이게 저쪽, 와. 저 반대편이 나가는 곳. 오. 와. 우와. 와, 멋있는데요? 오, 이거 보세요, 이거. 뉴클리어, 어이구. 자,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티어 7, 티어 8. 전체적인 과정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걸 할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제가 이걸 선을 연결해 놓아서, 정말 이걸 더 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다시 본섭으로 가서 이제 여기다가 본섭에서 하는 게 낫겠죠. 여기로 이동하는 거죠. 여기로 이동을 해서 건물을 일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잠깐만요. 발전을 하고 여기다 만들어 봐야 못 쓰니까요. 본섭에서도 만들고 본서버에서 하늘을 해서 콘크리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서버에서 하는 게 낫겠죠? 그래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본서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몸 건강하세요. 자, 우리는 군다이다. You make me feel like I'm awake. I don't know why you make me shine like a star in the sky. I'm okay.